벨렘탑에 도착했습니다.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저기 있군요. 벨렘탑. 그늘로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합니다. 지금 더워지네요. 아, 요거는 만지지 마세요. 이 꽃은 유도합니다. 독성 있어. 이걸 이렇게 떼가지고 입에다 씹으면 죽어요. 아, 진짜 아,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장희빈이 독양 받을 때 요거 가려가지고 이런 거를 왜 여기다 해놨어? 이제 여기 많아요. 여기 주변에 보면 예, 그 제주도 원래 많은데. 꼬이지 말라고 제주도에 많아 유도하라고 있어요. 만지면 괜찮은데 이게 여기 입에 들어가면 자, 이 왼쪽에 보면은 저 아저씨 땡볕에 고생하고 있네요. 이게 이제 벨렘탑입니다. 이쪽이 이제 벨렘 지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의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1755년에 지진으로다가 다 무너졌어요. 근데 신트라에 있는 그런 무어인의 성체라든지 그런 귀족의 별장 같은 경우는 그 리스본이 아니기 때문에 신트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기자기한 그런 건축물들이 남아져 있는 거고 지금 남아져 있는 게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 요거 벨렘탑 요것도 문화유산입니다. 이게 이제 1506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마누엘 1세라는 왕에 의해서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서 양식 자체가 마누엘 양식.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해양 시대 때 해양의 그 남미 대륙과 그다음에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바로 선박이죠. 선박에서 쓰였었던 그 로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도의 모양 이런 것들을 형상을 해가지고 만들게 된 그런 마누엘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저 한쪽에서 이제 배가 들어올 때. 저 위에서 이제 아 이게 우리나라의 배인지 아니면은 그 관세를 내고 세금을 내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했으면서 저기 맨 위에는 이제 왕족들이 그 태주강의 아름다운 강가를 오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이 밑에까지 더 물이 더 들어왔었대요. 그래서 맨 밑에 지하에는 죄수들을 투어가 쉬어가지고 그 조수 간만에 차로 인해가지고 꼴까닥 숨 넘어가겠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고문시키는 장소로 지하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월요일이라서 전체적으로 벨렘탑이라든지 제로니무스 수도원 이런 데는 다 닫아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는 뭐 저 앞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뭐 들어가지 못하고요. 우선은 외관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동하신 다음에 버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숙소다 숙소.